뭐야, 스토커도 아니고. 아예 네 전화 안 받는 거야. 아니야, 바빠서 그래.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마음이 변했다니까. 왜 그래 자꾸.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. 회사일 지 혼자 다 해? 혼수목록 들고 만난 지 2주일이 지났어. 정말 널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 나와야지.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돼? 그게 사랑이야? 민석이 쪽에선 이 결혼 관두자는 말 네가 먼저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. 엄마 네가 딸이라서 결혼 관두자는 소리 못해. 마음 아프지만 네가 정리해. 그게 널 위해서도 현명한 일이야. 여유 되는 대로 좀 빌려줘 언니. 애 아빠 없이 혼자 인형이 결혼시키려니 좀 빠듯해. 힘들어? 다 전화해봤지. 힘든가 봐 다들. 알았어 언니. 그래, 할 얘기가 뭐니?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, 어머니. 눈치가 없진 않구나. 청첩장 돌리기 전에 답을 줘서 다행이다.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 어쩌겠니? 좋은 사람 만나거라. 뭐? 전화 끊어봐. 인영이한테 물어볼게. 인영아. 이게 무슨 소리야? 결혼 안 한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. 인정아! 그러니까 엄마, 돈 안 빌려도 돼. 안 돼, 인영아. 돈은 어떻게든 이 엄마가! 돈이 문제가 아닌 거 알잖아. 여기서 결혼하자고 매달리면은 언니 말처럼 우리만 바보 돼. 민석이 그 녀석 결혼 관두자는 말 듣고도 말 한마디 없잖아.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 언니. 끊어. 밥 먹어. 나중에. 너 지금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일어나 어서. 얼른 일어나. 밥 먹어. 일어나. 나와. 여보세요? 야, 이 자식아! 너 지금 어디야? 너, 내가 가만히 줄 것 같아? 그리고 이번에 그 보이스피싱 협회에서 개최하고. 죄송합니다. 지금 손님이랑 있어서. 손님? 지금 손님이 문제야? 인형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! 너,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아?